자, 두 분의 무대 잘 봤습니다. 자, 머스트의 고정 코너 머스트한 시간인데, 자, 오늘 머스트한 시간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로 두 분 다 인사를 드렸는데요. 자, 먼저 이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씨. 네. 노래 잘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너니까. 너니까. 네. 요즘 또 폭발적인 인기를 또 네. 받고 있다고. 어우, 그런가 봐요. 네. 네. 아, 예. 이현 씨 나오셨고 네. 너무 반갑고요. 네. 의상이 너무 독특합니다, 오늘. 네. 네. 태진아 선배님이 특별히. 네. 태진아 선배님이 네. 특별히. 네, 특별히. 진화룩을 완성하고 있죠. 네. 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너무 섹시한 여가수 NS 윤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S 윤지입니다. 네. 혹시 머스트를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 되게 팬인데 오늘 네. 이렇게 직접 나오게 돼서 너무 떨리고요. 네네. 너무 영광스러워요. 아, 정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선 오늘 NS 윤지 씨는 윤지 씨라고 해도 되는 거죠? 네, 윤지라고 윤지 씨는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셨고 이현 씨는 머스턴 시간에 코너지기가 됐어요. 네. 아우, 너무 반가워요. 네. 언제 모시나 했어요. 아유, 저는 진짜 하고 싶었는데 네. 피디님이 이렇게 또 선택 또 형님 네.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아니, 이 코너를 이끌어가려면 노래 잘해야 되고 일단. 아, 네. 그리고 또 입담이 좀 있어야 돼요. 아유. 그리고 외모. 외모가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너무. 네. 이현 씨는 잘생겼어요. 아, 머스트하네요, 네. 게다가 오늘, 이현 씨가 소화해주신 이 오렌지색 진화룩. 진화룩. 굉장합니다, 진짜. 네. 초콜릿을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윤지 씨는 왠지 그 이 술처럼 취할 것 같은 와인 초콜릿에 비유를 했고요. 이현 씨는 쓰디쓴 카카오 99%의 다크 초콜릿. 예. 왜?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글쎄, 저는 되게 대한민국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요? 이렇게 너무 외모를 보고 네네. 그 사람이 어떤 초콜릿을 좋아할지까지 판단하는 이런 문화는 빨리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달콤하고 화이트 막 와인 이런 게 좋아합니다. 네. 네. 저는 먹어본 적도 없어요, 99%는. 자, 그리고 저 윤지 씨도 아까 와인 초콜릿 네. 비유했는데 어떻게 저 본인 생각하기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의외였어요. 왜요? 와인 초콜릿은 약간 뭔가 취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런 매력이 있나요? 있고 말고요. 근데 윤지 씨가 네. 평소에는 굉장히 이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데, 무대에만 네. 서면은 정말 그 와인 초콜릿 같은. 돌변하죠. 정말 이렇게 마성에 빠질 것 같은. 네. 으라, 막 이런 느낌이 나요. 으라가 뭡니까? 으라는. 아, 중문을 외우신 거예요? 마성에 빠지는 순간이죠. 마성에 빠지는 순간. 네.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배워가네요. 허준! 으라! 넌 내가 얘기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냐? 이제 나 무시해? 쟤는 참 정말. 아니, 순간적으로 다른 데 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죄송합니다. 정말 쓸쓸하다, 쓸쓸해. 아,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제가 기사에서 그 윤지 씨 이상형이 김태우 씨라는 걸 네. 제가 들었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또 저 윤지 좋아하는데 김태우 씨는 이제 또 결혼하고 품절남이 됐잖아요. 네, 계속 이상형이 김태우 씨인가요? 근데 장가도 가시고 네. 아가까지 있으시다고. 예. 그래서 약간 예. 이상형에 네네. 변화가 생겼어요. 누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네네, 누굽니까? 누구? 하지 마요. 이현 씨, 하지 마요. 말씀하게. 네.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에 고백 많이 하더라고요. 이현 선배님은 너무 멋지고 좋지만요. 이현 씨 되게 웃긴 게 평상시에 윤지 씨가 어떻게 했길래 이현 선배님한테 때리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 네, 전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상형은 이상형. 네, 네.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선배님. 오, 네. 최자 씨요? 네. 오, 최자 씨가 이 방송을 즐겨보고 계시거든요. 방송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용하십시오. 마음껏 이용하십시오. 자, 최자 씨에게 자 이번 카메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자 씨에게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네, 허준 씨 음악 좀 깔아주세요. 정말 로맨틱한 걸로요. 발렌타인데이 특집이니까요. 선배님, 발렌타인데이가 곧 다가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초콜릿 하나 준비할 테니까 맛있는 밥 한 끼 사주세요.
아 정말 예 잘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봬요 방송에서? 그냥 보면 돼요. 예. 저는 솔직히 더 걱정은 알렉스하고 박정아 씨입니다 지금. 두 분이 정말 너무 걱정돼요 진짜. 자 어쨌든 오늘 저 초콜릿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윤지 씨가 나오셨으니까 술처럼 취할 것 같은 와인 초콜릿 같은 절대 음악 한번 또 어떤 음악들이 있었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